자, 나하 여러분들, 유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대웅의 나래입니다. 자, 오랜만에 두서없고 스포이는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 전편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후 5년 후인가요? 어저께 봤거든요. 개봉날 8월 4일날 봤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5년 전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제가 영화관에서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새 영화를 봅니다. 이번에는 리메이크, 리부트라기보다는 리런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캐릭터와 세계관을 그대로 두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이야기. 근데 원래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애니메이션 혹은 그래픽 노블 자체가 단편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제임스 건 감독이 이제 DC로 넘어와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제임스 건 감독이 하고 싶은 걸 여기다 다 풀어놔 버렸어요.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모든 이제 캐릭터의 생사와 그런 거를 전부 다 일임을 하고 정말 제임스 건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땠느냐? 재밌습니다. 다만 굉장히 B급스럽고요. 일단은 청소년 관람 불가 굉장히 고어하고 선전적인 장면이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물론 지금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은 글씨 위에 킹샤크, 그리고 레캐처 2, 그리고 폴카도트맨, 그리고 할리퀸, 피스메이커, 저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태스크 아닌데 멋지대건 그리고 리플래그까지 저렇게가 메인입니다. 저렇게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뭐 몽갈이라든지 아니면은 TDK 뭐그 족제비처럼 생긴 애 위즐 그리고 뭐 캡틴 부메랑 등등등등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 죽습니다. 그것도 영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어요. 저는 오히려 초반에 캡틴 부메랑이 죽었을 때는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수어사이드 스쿼드 애니메이션 편에서도 캡틴 부메랑이 그래도 나름 비중이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상당히 빨리 죽어서 깜짝 놀랐고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가차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 캐릭터들을 전편에서는 막 설명하고 막 그러느라 그걸 막 그냥 프로필처럼 설명을 하느라 좀 캐릭터의 감정이입도 좀안 됐고 그랬었으나 이번에는 딱 그냥 과감하게 치워버릴 애들은 치워버리고 집중해야 될 애들은 집중을 해서 캐릭터 스토리나 이런 캐릭터 이야기 전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꼈습니다. 할리퀸은 여전히 이쁘고 굉장히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나오고요. 리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옷을 입어서 원작 그래픽 노블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또 맞았고 또 여러 가지 개그 요소들, 숨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액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막괜어좀 제가 봤었을 때왜 저래라는 액션 장면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허구 좀 특히 할리퀸이 탈출하는 장면에서 할리퀸이 이렇게 총두 자루를 들고 이렇게 막 쏘거든요. 군인들 몇 명인데 그걸 뭐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막 발악을 하고 좀 제대로 된 전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약간 판타지스럽게 보여 주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보였고 뭐 그렇다고 그게 장면이 재미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장면 장면들 사이에서 뭐 폴카도트맨의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런 게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저 소사이드 스쿼드가 어느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비밀리에 실험을 하고 있던 스타피쉬 프로젝트 그러니까 걔 이름이 뭐였지? 뚱이가 나옵니다. 거대한 뚱이가 불가사리가 나오는데 그 불가사리를 이제 불가사리를 물리치러 간 거는 아니고 불구 불가사리에 대한 내용을 파기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친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상당히 허무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 전개 방식이 이야기가 말은 되는데 그 중간중간중간이 어쩔 수 없이 허술해요. 그냥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내용에 엄청 깊이가 있고 그런 거를 바라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실 확률이 높고 굉장히 이야기가 허합니다. 그냥 캐릭터들은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리고 전편과의 다른 점은 전편은 할리퀸만 남았다면 이번에는 할리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의 매력을 굉장히 잘 뽐내는 영화였다. 그리고 이게 악역다워요. 얘네들이 다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다 빌런들이란 말이죠. 빌런이라면 이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재밌게 봤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전편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따뜻하고 김빠진 콜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라면 그러니까 뭐 분명히 코카콜라야. 먹으면 그 캐릭터들도 맞고 내가 아는 캐릭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먹어봤는데 김이 빠져있어. 따뜻해. 맛이 이상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콜라는 콜라야. 근데 그런 느낌이라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콜라 같아요. 굉장히 차갑고 탄산도 가득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해요. 뭔가 허해.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또 다이어트 콜라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드시죠. 그거의 맛에 또 빠져서 드시는 분들은 또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의 호불호, 그런 고어적인 측면이나 B급 장서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거나 혹은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 혹은 좀 짜임새가 있지 않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좀 실망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 아 나는 이 캐릭터들을 보러 가는 거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극장 가서 돈이 아깝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는데 같이 간 친구는 좀 그래 그냥 한번 볼만했어 정도. 그래서 굳이 극장 가서 그 호불호 때문에 극장 가서 안 보실 분들은 굳이 극장 가서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할리퀸의 팬이야. 나는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굉장한 팬이야 하시는 분들은 극장 가서 보셔서 그 액션과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고 앞으로 나올 그 뒤에 나올 이제 드라마에 대한 쿠키 영상 지금 이제 제작 중이라고 뭐 인터넷 조금만 뒤지시면 나오는데 요 쿠키까지는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간단한 감사평을 남겨봤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 코시 코로나 이제 이 코시국이 좀 심각해져가지고 영화 보기가 이제 나날이 힘든데 좀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 다른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